와, 들어오셨구나, 사람들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킨 이유가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하나씩 얘기할게요. 신배님 장가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장가가는 거 맞지만 지금 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제가 발표한다는 게 되게 웃긴데 어차피 다 예상하셨을 거라 별것도 아니에요. 아니, 별것도 아니라뇨. 당사자가 옆에 없는데 말하는 게 좀 웃겨서 좀 기다린 거예요. 타샤님이 뭐해? 타샤님이 2012년 1월 1일부터 스파이럴캐스트 타샤로 활동 오래 해왔어요. 더 섞기 전에 가야 돼. 내가 보기엔 내 진짜 이제 더 이상 끌면 안 돼. 아니 잠깐만요, 말을 뭐 그따구로 하냐. 이게 더 끌면은 이제 안 팔려. 아니 뭘 안 팔려, 내가 팔려고 하냐? 이게 더 시간 끌면은 팔 수가 없어요. 제가 받을 때 가야 됩니다. 네, 타샤님이 결혼하실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발표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타샤님 오늘 일이 좀 있었어요. 어디 좀 갔다 오고 뭐하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 친구가 발표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어이가 없는 게 내가 대신하기. 내가 안녕하세요, 타샤가 결혼해요. 아니, 축하해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얼굴 형태 말이 아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실 거라니? 아니 할 거야. 거짓말 아니야, 한다. 모르죠. 결혼 준비하다 얘 또 파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야. 네. 난 타샤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음, 아무튼 마음에 안 들었음 멀리 안 간다우. 나 저런 반응을 바랬어. 막 타샤 실망이야 막. 근데 솔직히 되게 채팅창 분위기가 밝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며칠 전에 스태프들한테 이미 네. 말을 했어요. 우리가 스태프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는데 와 축하해요 라고 3명 메시지 보내고 나서 애들이 갑자기 점심 식사에 뭐 먹었는지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너네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그래요? 약간 이러는 거예요. 실망입니다. 오늘부터 활동 안 하겠습니다. 막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 중에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있어요. 제 그 친구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좀 둘이 엮어주려고 그랬는데 그 뭐냐 사실 예. 어? 왜요? 아 문자 왔잖아요. 문자 왔어요? 문자 무슨 얘기하라고 문자 왔잖아요 지금. 아뭐 아니 그냥 얘가 안 되잖아요 지금 방송. 아저씨 말 조심해요. 네. 아무튼 뭐 배경이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설명해도 돼요? 왜 그냥 이상하면 제가 옆에서 입술을 먹을게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공부 잘하는 그런 대학교 나온 친구고 대기업 다니고 집도 뭐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식 식사는 뭐죠? 스테이크, 갈비탕, 호텔 코스, 진지합니다. 아니 결혼하는 거 관심이 없어 다들? 저 반만 다 아니 밤 얘기 그만해. 나의 상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샤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근데 중대 발표는 언제 시작하실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별다른 타격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많이 말했는데 타샤님이 아니야 다들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충격적인 싸움도 하면 어떡해? 다들 더 이상 활동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절대 없어. 우리 예 축하하고 있는 척 하는데 뒤에서 슬쩍 구파이 구독 주소 누르고 있으면 개축하 클! 아주 아니야! 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떨었는데 별일 없어 다행이에요. 그럼 신매님은 이제 제가 가지고 가도 되죠? 뭐라는 거야? 여자분이세요 신매님? 아 여자예요?